공수님 왔어? 찬이도 왔어? 애들이 지금 주방에서 알짱알짱 되는 거는요, 제가 우유에 소금을 조금 타가지고 줬기 때문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 우유에는 최근에 제가 공부한 것들 보면 A1 우유와 A2 우유로 나뉩니다. A1 우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고요. A2 우유는 예, 풀 목초지에서 기른 우유, 방목에서 풀만 먹고 자란 소가 생산하는 우유예요. 두 A1 우유와 A2 우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A1 우유에는 히스타딘이라고 하는 히스타민을 만드는 전구물질인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1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좀 속이 거북하고 설사가 나오고 가스 발생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예, A1 우유를 생산하게 됐던 이유는 목초를 먹어야 될 소한테 곡물을 먹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히스타딘이 우유에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초지에서 방목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운 소들한테는 예, 히스타딘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A2 우유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A2 우유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A2 우유를 마시면은 속이 편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장에서.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우유에 많은 수분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의 탈수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대수성분이 이제 또 지방과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육식동물인 개들한테 아주 좋은 영양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도 충분히 공급할 수 하면서 뉘리시먼트, 예, 그 몸에 있는 독소들을 물과 함께 빨리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광염이나 요도염 이런 것들도, 결석 이런 것들도 많이 예방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트륨은 아시다시피 전해질을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 영양소죠. 근데 잘못 알려져가지고 소금 먹으면 뭐 신장이 망가지나 이런 헛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 의학적으로도 저염식보다는 소금을 많이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잘못 알려져가지고 저염식이 뭐 심장에 좋다 이런 고혈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졌으면 잘못된 의학상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금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개들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생식이나 사료에 소금이 첨가가 돼가지고 미량 섭취는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운동을 하거나 여름철 많이 몸이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우유에 섞어가지고 아침마다 주면은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스포츠독, 어질리체나 원반, 이렇게 움직임이 자주 뛰어다니는 애들, 움직임이 격렬한 아이들한테는 아침마다 그렇게 간식으로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으로! 용승, 네가 여기 다 파냈지? 예, 땅 다 팠지, 네가? 용순이는 공사장에 취업해라. 포크레인 견으로. 너 아까도 밖에서 똥 쳤을 또 싸니? 잔디한테만 들어오면 또 똥을 싸니? 똥쟁아, 똥쟁이네. 어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잘 먹어서 똥 많이 싸는 건데요, 뭐. 영순.
동네 어르신이 산책 나왔다. 하니까 용순이 경계를 하네요.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용순이 집 잘 지키겠는데 밖으로 예 나갑시다 나갑시다 뒤통수 예쁜 뒤통수 한 대 툭 아 봤니 나와 키키키키키키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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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인자 옆에 바짝 붙어서 권력의 줄을 쓴 찬이 어휴 아침 우유 더 없어요? 한 잔 더 마시고 싶은데 들랑달랑 주방을 들랑달랑 용찬이 아침에 뛰어놀고 제 옆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찬이 아주 편안해 보이죠? 턱바닥에 대고 대장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내일과 함께 대장이 좋니? 용순이가 좋니? 당연히 대장이죠